지난주에 그냥 우리가 그 쿨롬 인터랙션에 있어서 이제 같은 처지가 왜 반발하느냐 그 얘기를 이제 하다가 시간을 좀 보냈는데 결국은 스토리가 뭐였습니까? 이제 스칼라인 경우에는 W가 마이너스 원 하프에 JX DXY JY 이건 이제 X와 Y에 관한 인테그랄이에요. 여기에 비해서 스칼라의 경우에 이게 벡터에 대해서 계산을 했더니 effective action이 W가 스칼라 벡터에 대해서는 계산을 했더니 뭐가 나오느냐 마이너스 원 하프에 이게 J 여기서 마찬가지겠죠. J 뮤 J 커런트가 벡터니까 J 뮤 J 뮤가 있고 D 뮤 뉴 여기 X 마이너스 Y에 X Y 이런 스트럭처일 텐데 D를 구하고 나니까 D 뮤 뉴 X 마이너스 Y를 구하니까 이게 뭐가 됐느냐면은 2파이의 4승에 D4승 K의 이건 다 똑같고 뭐 E2D 마이너스 IK X 마이너스 Y의 K 스퀘어드 마이너스 M 스퀘어드 플러스 I 없이 여기까지 똑같고 여기에 뭐가 더 있느냐 하면은 뭔가요? 이게 G, 마이너스 G 뮤 뉴 플러스 M 스퀘어드 D 뮤 D 뉴 사실은 이게 이걸로 모멘텀 스페이스에서 이제 썼을 때에 이게 K 뮤 K 뉴 뮤 K 뉴 이렇게 그래서 이제 모멘텀 스페이스에서 하면은 이제 그 요것이 뭐냐면은 모멘텀 스페이스에서의 프로퍼게이트가 되는 거죠. 그 푸리에 스페이스에서.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액션을 뭐 스토리는 뭐냐면 그 마이너스 4분의 1의 F 뮤뉴를 이걸 제곱을 이렇게 쓴 거죠. 2분지 1의 A 뮤 A 뉴 이렇게 쓰고 A 뉴 D 스퀘어드 플러스 M 스퀘어드의 마이너스 K 뮤 K 뉴 K 뮤 K 뉴 뭐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이제 인버전을 하면 모멘텀 스페이스에서 인버전을 하면 이제 이렇게 되고 그거를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을 해서 원래 XY 스페이스에서 이제 가져오면 이렇게 된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내가 이거를 다시 말해서 이제 이걸 모멘텀 스페이스로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면은 이게 G뮤뉴의 G뮤뉴의 K 스퀘어드 마이너스 M 스퀘어드 플러스 m 스퀘어드 k 뮤 k 뮤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것이 여기다가 작용을 하면은 이게 델타 뮤 뉴라고 내가 했고 델타 뮤 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내가 클레임을 했었는데 내 집에 가서 이제 가만 계산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이걸 계산을 하면은 이게 뭐예요? 이게 마이너스 G 뮤 뉴 G 뉴 람다의 예를 들어서 플러스 K 뉴 K 람다 M 스퀘어를 이제 해가지고 여기 같으면 이제 뉴 람다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된다고 내가 클레임을 했는데
over k squared minus m squared plus epsilon. 이렇게 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이 계산을 하니까 그것이 아니고 이게 프로젝션이더라. 마이너스 m 스퀘어드 k 뮤 k 뮤 k 람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이게 뭐가 되는 거냐 하면은 이게 이놈이 이게 뮤 람다가 예를 K가 0이라고 그러면은 뭐 이제 이물은 K가 예를 들어서 K가 0이 아니라 그래서 K가 0이 아니라 스테이션이 하다고 그래봐요. K가 스테이션이 하다고 그러면 이게 M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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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될 텐데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이제 이게 뮤 람다가 둘 다 0이 아니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이건 별 볼 일이 없는 거고 그러면은 둘 다 0, 0일 때 뭐냐면은 m 스퀘어드가 남아서 그 효과가 1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타임 컴포넌트만 제로고 나머지가 1, 1, 1 이런 이제 이게 되는 거니까 이게 뭐냐면 이 스페셜 컴포넌트에 대한 그 프로젝션 오퍼레이터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피 메뉴라고 하면은 피 뮤 람다라고 하면은 이게 또 다른 게 아니고 이건 요 위에 있는 이것도 뭐냐면은 이게 p 이것도 이게 뭐가 되냐 p 뮤 람다가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두 개가 g를 가지고서 인덱스를 올리고 내렸을 뿐 똑같은 겁니다. 근데 그 왼쪽에 m 스퀘어 인버스가 필요 없잖아요. 응? 왼쪽에 m 스퀘어 인버스가 없잖아요. 아 여기는 없어. I'm sorry. Thank you. 여기는 없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이게 무슨 말을 이제 하는 거냐 하면은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메스 스퀘어드를 넣었으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문제 좀 더 간략하게 된 것도 있고 예를 들면 게이지 인버리언스가 없어졌으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뭘 이제 인디케이트 하고 있는 거냐 하면은 벡터의 프로포게이트를 구할 때 풀리 인버티블한 어떤 프로포게이트를 구한다는 게 어떤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암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스를 집어넣어서 뭐라 그럴까요? 이게 왜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게 게이지 인버리언스하고도 관계가 되는 거지만 다이버전스 프리라는 어떤 그 커런트의 컨저베이션 때문에 사실은 생기는 문제예요. 이게 이 컨저브된 커런트하고 A뮤하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커플링을 하거든요. 응? 커플링을 하기 때문에 이놈의 어떤 그 풀 인버전을 갖다가 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이제 암시하는 거고 이것이 뭐냐면은 결국 이 롱디튜드나 한 컴포넌트로부터의 어떤 그 수직한 모드에 대한 프로젝션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이제 맥시멈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뭘로 의미하는 거냐면은 풀 뭐라 그럴까요? 모든 A뮤가 다 그러니까 인디펜던트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아니다. All A뮤 are not degree of freedom. 응? Independent한 degree of freedom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해요. 심지어는 매스를 집어넣어도 그래서
우리는 매스를 집어넣고 이제 그 문제를 심플리파이 시켰지만 우리가 이런 커런트 컨저베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요구를 하는 한 우리는 풀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이제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 어떤 제한된 스페이스 내에서 인버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고 또한 뭐냐면 그렇게 해도 이제 별 문제가 없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이 안에서 디뮤뉴를 갖다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은 모멘텀 스페이스로 가게 되면은 여기에 J뮤, D뮤뉴가 이렇게 곱해져 있는 상태로 항상 이제 이게 그 에너지의 컨트리뷰션을 하게 되면은 이 텀들이 이 텀이 사실은 아무런 역할을 못 해.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사실 이게 문제도 이렇게지만 사실은 또 그와 동시에 뭐냐면 그 원인은 이 원인은 문제도 이렇게지만 또 문제를 솔브해 주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은 D뮤뉴를 이걸 집어넣고 여기다 예를 들어서 이놈을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고 계산을 한다고 그러면은 K 스페이스에서 어떻게 될 거냐면은 K 스페이스에서 이 조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K 뮤 J 뮤가 0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에? 이거하고 이거하고 K 뮤하고 뮤하고 컨트랙션을 하면 그냥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벨리에이션에 있어서 이 텀이 여기에 들어가면은 이 텀은 뭐예요? 그냥 무시해도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프로포게이트를 갖다가 이렇게 프로젝션 이 의미가 뭔지 알겠죠? 그 프로젝션이 된 그 스페이스 내에서의 인버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렇지만 바로 이것 때문에 뭐냐면 이 텀의 효과는 이 커런트 컨저베이션 효과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걸 갖다 G뮤뉴라고 디파인을 하죠. 마이너스 책에서는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G 뮤뉴 빼기 요거를 갖다가 빅 G 뮤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G 뮤뉴 K는 곱하기 J 뮤는 뭐하고 같은 거냐면은 G 뮤뉴하고 G 뮤뉴 J 뮤하고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텀의 효과는 이 여기에 커런트하고 만나면은 상쇄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 텀의 역할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은 안 쓰도 좋다는 겁니다. 몰라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결국 이놈은 뭐냐면 K 뮤 A 뮤 이것이 뭐냐면 트랜스버스 하다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A 뮤를 구하면은 사실은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제한된 스페이스 안에서 우리가 인버전을 하게 되면은 이제 항상 이렇게 제한된 프로젝티드된 스페이스 내에서의 인버전을 구하는 셈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펜딕스에 보면은 결국 요거는 뭐하고 같은 거냐 하면은 요것이 없는 그렇죠? 요것이 없는 그 이퀘이션 오브 모션하고 a 뮤 d a 콜 제로 이 두 개의 조건을 동시에 임포즈하는 것과 똑같다는 사실을 증명을 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뭐 그냥 장론에 붙여져 너무 디테일한 구조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타이틀이 뭐냐면 Ideas of Quantum Field Theory인데 이 아이디어들이 뭐냐에 대해서 디스커션을 할 기회를 이제 잃고 여러분이 또 미로 속에서 헤맬 수도 있어요. 계산에 이제 묻혀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계산은 결국 많이 해야 되지만 그래도 될 수 있으면 계산 그 너머에 있는 그런 그 그림을 갖다가 얻어내는데 여러분들은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는 다 이제 잊어버리고 그럼 스칼라하고 벡터하고를 비교하는 게 사실은
그 문제죠.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형식은 다 해서 뭐 다 똑같은데 그럼 뭐가 문제냐? 뭐가 다르냐? 스칼라하고 벡터하고. 그 스칼라하고 다른 심지어는 만약에 여러분이 이게 J가 J의 어떤 그 J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J뮤가 뭡니까? 이게 첫 번째 컴포넌트가 C를 갖다가 1로 안 두면은 뭐예요? C 곱하기 로우고 두 번째 컴포넌트가 J입니다. 이게 보통 커런트예요. 근데 여기에 이 C가 곱해져 갖고 나온다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왜 여기 C가 곱해져 나옵니까? 왜냐하면 J가 보통 뭐죠? 로 곱하기 V가 벨로시티가 이제 J거든요. Right? 그러니까 단위를 맞추려고 그러면 당연히 뭐냐면 여기에 벨로시티 단위를 가진 C가 여기 오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만약에 C분의 V가 예를 들어서 뭐 1보다 굉장히 작은 어떤 그 almost static한 어떤 그 입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 얘기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 스페셜 컴포넌트는 이거에 비해서는 거의 무시될 정도예요. 그렇죠? Right?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의 어떤 스태틱 컴포넌트를 구해보면은 그 얘기하지 마.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이야기를 갖다가 아까처럼 이제 생각을 해서 이 텀은 이제 무시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고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 텀이 뭐가 되냐면 J 뮤 마이너스 G 뮤 뉴 J 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로스 컴포넌트가 이제 도미넌트하다 그러면은 이게 뭐가 되냐면 여기는 제로스 컴포넌트는 이게 플러스 1이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하고 플러스 1 해서 이것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마이너스 1입니다. 뮤가 제로인 컴포넌트에 대해서는 이게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이너스하고 이 마이너스하고 해가지고서 이것이 뭐가 되냐면은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V가 C보다 굉장히 작은 케이스에 대해서는 이게 뭐가 되냐면 플러스 2분의 1의 J0 D X-Y의 J0가 된다고요. 그렇죠? 무슨 이야기냐면은 D-μ뉴라고 하는 것은 이 μ뉴가 0,0 컴포넌트에 대해서는 이게 마이너스 1이다. 이게 마이너스 1이다 하는 게 중요해요. Alright. 이게 중요합니다. 온라인.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인트리킷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자세히 보면은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 갖다가 이건 뭐 그냥 그 트랜스버스 스페이스에서 했으니까 이거를 계산을 이거 그냥 그 K콜 스태틱한 데에서 계산하면은 이 컴포넌트가 지워진다고요.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완전히 다른 결론이 나와요. 오케이.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순수가 중요합니다. 즉 게이지 인베리언스 때문에 게이지 인베리언스 이 커런트 컨저베이션 때문에 이 텀을 먼저 지워야 해. 먼저 지우고 그 다음에 제로 컴포넌트를 살리면 제로 컴포넌트를 살리면 그러면 여기에 엑스트라 마이너스가 나온다 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계산은 굉장히 뭐 단순하지만 일단 여러분이 이제 그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포인트가 있어. 그래서 결국은 벡터, 그러니까 스칼라는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고 벡터는 여기 그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뀐다는 거예요. 적어도 스태틱 차지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이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쿨롱 필드는 뭐냐 스태틱 차지에 대한 힘이죠. 그렇죠? Right? 그래서 그 부호가 바뀐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이참에 이제 내친 김에
이걸 갖다가 스핀2로 확장할 수 있냐? 스핀2가 뭐예요? 스핀2는 뭐냐? 그래비톤이에요. 그래비톤에 대해서도 우리가 마인슈타인 액션을 처음에 써가지고서 이제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돼요. 되는데, 그렇게 하면 또 장론 초창기부터 이제 뭐, 아인슈타인 그래비티를 쓰고 이제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면 정신이 이제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는 이제 어떤 방법을 쓰느냐 하면은 이걸 바이패스 하자.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막스웰 방정식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냥 정직하게 이제 유도를 하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책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제2의 방법 혹은 제3의 방법으로 이제 다시 디라이브를 합니다. 제3의 방법으로 리드라이브를 하는데 그건 뭐냐면은 저 d뮤뉴가 뭐냐 하면은 x-y가 사실은 투 포인트 펑션이다. a 뮤 a 뮤 xy 이게 투 포인트 펑션이라 이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죠 항상 그죠. 투 포인트 펑션이 그쵸? 예. 여기 라그랑지안에 들어오는 카이네틱 오퍼레이터의 인버전이다. 그것이 그림 펑션이다. 그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이걸 모멘텀 스페이스로 가져가면은 K 스페이스로 그러니까 가져가면은 이게 결국 K 제곱 빼기 M 제곱에 플러스 I 엡실론 하고 이 다른 게 아니라 이놈의 폴라라이제이션 텐스다. 즉 A 뮤가 A 뮤 X를 summation of 엡실론 뭐 뮤 A 뮤 이건 이제 엡실론 뮤 이런 것들이 이제 몇 개가 있겠지. 엡실론 뮤 이런 것들이 이게 벡터니까 벡터의 어떤 그 인디펜던트한 베이시스를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이건 앰플리튜드를 나타내는 벡 양이고 이거는 벡터를 나타내는 양인데 그래서 요거는 뭐냐 인디펜던트한 베이시스가 스태틱에 있어서는 어떻게 될 거냐 하면은 엡실론의 첫 번째 컴포넌트가 이게 그래서 타임 컴포넌트는 제로고 1 0 0 이게 첫 번째가 두 번째 세 번째가 있겠지. 엡실론 엡실론 3가 각각 0 1 0 0 0 1 이런 세 개의 벡터가 있을 거라고. 그리고 그것은 뭐를 만족시키는 거냐면은 이런 DA 콜 제로라는 어떤 로렌츠 컨디션을 갖다가 우리가 임포저를 시키게 되면은 결국 K 곱하기 엡실론이 이게 뭐냐면은 임의 A에 대해서 0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서 이제 스태틱한 가만히 있는 놈에 대해서는 이제 엡실론이 이렇게 될 텐데 일반적 움직이는 놈에 대해서는 좀 달라지겠지. 그러면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거를 보면은 딴 게 아니라 이것이 엡실론 뮤 엡실론 뮤의 A에 대한 각각의 폴라라이제이션에 대해서 대줘야 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요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이것은 이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건 피지컬리 이렇다. 이야기를 하고 요 양을 이제 구하는 거예요. 그 양을 구하는 방법은 로렌츠 어떤 그 인베리언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서 굉장히 강력한 조건을 역할을 하는데 로렌츠 인덱스가 뮤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로렌츠 스트럭처가 G 뮤뉴 하고 K 뮤 K 뉴 인덱스가 뮤뉴에 이제 하고 이것이 로렌츠 인베리언트한 퀀티티라고 하면 로렌츠 코베리언트한 퀀티티라고 하면은 이런 거에 리니어 콤비네이션에서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라 equal 뭐 이제 이것이 이걸 갖다 I라고 I 뮤뉴라고 그러면은 이걸 G 뮤뉴라고 그러죠. 이걸 G 뮤뉴라고 그러면은 G 뮤뉴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야 되고
right?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뭐를 만족시켜야 되는 거냐면은 k 곱하기 k 뮤가 g 뮤 뉴가 0이 된다는 그 컨디션 때문에 원래 우리는 어떤 조건을 얻을 수가 있느냐면은 양변에 k를 갖다가 곱하면은 아 a 곱하기 아 k 뮤 플러스 b 곱하기 아 k 뮤 곱하기 m 스퀘어드라는 이런 조건을 얻어요. 그렇기 때문에 b라고 하는 것이 m 스퀘어드 분의 마이너스 뭐 a라는 조건을 얻고 그렇죠? 따라서 이거는 어떻게 써야 되는? 따라서 g 뮤라고 하는 것은 overall constant a하고 뭐냐면 g 뮤 빼기 m 스퀘어드 분의 1 곱하기 k 뮤 k 뮤 이런 조건 이런 스트럭처를 가져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런 특별한 게이지 컨디션 하에 뭐랄까 이 프레임에서는 특별히 적응하고 일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a가 뭐해야 되느냐 하면은 a가 왜냐하면은 k가 0인 경우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이제 그 프레임이 이런 스태틱한 프레임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는 놈에 대해서는 저놈이 뭐예요? 이게 G뮤뉴가 뭐해야 되냐면 제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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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매트릭스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놈이 그렇죠? 이 매트릭스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은 이 스태틱한 K가 K가 M 제로인 이런 프레임에 대해서는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A는 뭐가 돼야 되냐면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고 얘기해요. 원래 그래서 마이너스 1에 g 뮤뉴 마이너스 m 스퀘어드 k 뮤 k 뮤인데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구했던 바로 그 바로 요 놈이고 그래 따라서 뭐냐면은 이 놈은 이 놈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증명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것만 사용을 해가지고서 이제 스핀 투 그래비톤에 대해서는 그냥 아날로지로 그냥 가요. 그냥 아이디어로. 그러니까 그거는 그래서 그래비톤에 대해서는 그에 해당하는 것이 뭐가 될 거냐 하면은 이무이의 G뮤뉴를 갖다가 그래비톤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로렌츠 매트릭 로렌츠 매트릭을 뭐라고 그럴까요? 이타 뮤뉴라고 그럴까? 이타 뮤뉴 플러스 H뮤뉴라고 그러면은 그래비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요놈의 플럭추에이션을 이제 요놈을 말하는 거예요. 요놈을 말하는 거고 여기에 이제 커플하는 어떤 뭐랄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H뮤뉴 이걸 이제 퀀타이저 해가지고 H뮤 시그마 람다 이놈을 이제 구해가지고서 이놈의 프로포게이터 스트럭처를 보면 된다 그런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이제 조금 더 길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틱스와이즈 이거하고 동등한 어떤 스트럭처를 가져야 될 것이냐면 H뮤뉴는 마찬가지로 뭐예요? 썸메이션 오브 그럼 결국은 이제 이게 뭐냐 엡실론 뮤뉴 텐서 폴라라이션 양이 있을 거고 이제 어떤 그 앰플리튜드를 나타내는 그런 놈이 있을 거고 이런 놈은 뭐냐면 베이시스가 인디펜던트한 개수만큼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마찬가지로 H뮤뉴를 하면은 뭐가 될 것이냐 하면은 바로 K제곱 마이너스 M스퀘어드 플러스 I 엡실론 분의 썸메이션 엡실론 뮤뉴 엡실론 뭐예요? 람다 시그마 람다 시그마 람다 해서 모든 인디펜던트한 컴포넌트에 대해서 썸을 해주면 된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 아기먼트하고 비슷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가 이걸 갖다가 로렌츠 인덱스를 있을 수 있는 모든 로렌츠 인덱스를 다 쓰고 그렇죠? 트레이슬레스 다시 말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컨저베이션 로 다시 말해서 K하고 엡실론하고
이걸 갖다가 이것이 0이고 트레이슬레스 컨디션을 만족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컨디션을 만족시키면은 그 결과가 카이네마틱스에서 그냥 유니크하게 결정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 그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된다 하는 게. 그리고 그 과정이나 혹은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결과가 중요해요. 그리고 그 결과를 여러분들이 교과서의 그 어펜딕스에 하프 데리베이션이 있고 나머지 약간의 엑서사이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따라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 결과는 뭐냐 하면은 여기에서 이게 G, μ 여기 보면은 G, μ, G, μ 시그마 람다 하고 뭐냐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바꾼 거 G, μ, G, μ의 람다 시그마 그 다음 마이너스 3분의 2의 G, μ, μ, G, 시그마 람다 라고 하는 이런 스트럭처를 가질 수밖에 없다 하는 거를 이제 증명을 할 수 있어요. Right. 여기서 각각의 G, μ, μ 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프로젝션 오퍼레이터예요. 이거는 프로젝션 오퍼레이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만히 보면은 스칼라는 G, μ, 이게 그러니까 벡터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여기에 뭐예요? 이 D, μ, μ의 G, μ, μ가 한 개고 스칼라는 제로 개고 텐스는 그러니까 뭐예요? 스펜트면 G, μ, μ가 두 개라고요. 온라인? 그렇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여기에 뭐 있지만 결국 evaluation static configuration에서 evaluation을 해보면은 113분의 2예요. Right? 그러니까 이것은 113분의 2니까 뭐 해보면은 원래 G는 뭐냐면 마이너스 1을 포함하고 있지만 0, 0 컴포넌트가 왜냐하면 이게 뭐하고 컨트랙션 할 거냐 하면은 여기에 이제 우리는 뭐냐면 J mu, 차지의 커런트는 T mu지만 매트릭은 뭐하고 이제 커플 하느냐 하면은 에너지 모멘텀 텐스하고 커플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J mu는 뭐를 바꾸면 되는 거냐면 T mu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J 제로는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은 이거의 제로 제로 컴포넌트인 T 제로 제로 컴포넌트하고 이제 이게 스태틱한 컨피그레이션, 매스가 가만히 있는 컨피그레이션은 이놈이 제일 이제 도미넌트한 거죠. 오케이. 그래서 결국 여기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2 해서 답이 뭐가 될 거냐 하면은 뭐 1 빼기 1 2 3분의 2 얼마 나오겠지. 3분의 6 빼기 3분의 4가 나오잖아요. 그렇지? 근데 3분의 4라는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양수라는 게 중요합니다. 양수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지만 여기서는 뭐예요? G 뮤뉴의 개수가 없기 때문에 플러스 1이고 G 뮤뉴의 파워가 제로성. 여기는 1성. 여기는 2성입니다. 그러니까 저 그래비톤에서는. 그래서 결국 여기서는 1, 여기서는 마이너스 1, 여기서는 그래비톤에서는 플러스 1. 오케이. 그게 이제 히든 스토리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은 바로 그런 이유로 내 말이 여기까지 전달이 안 됐는 분들 혹시라도 있으면 흔들어 봐요. 선생님, 그 저 디미니어를 A뮤, A뮤에 대한 그 만들어놓고 분모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이게 왜 이렇게 됐냐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뭐를 인버전 한 거냐면 기본적으로 이거를 인버전 한 거라고 그랬거든. Right? 그리고 우린 그 벡터에 대해서 이렇게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almost 유도를 했어요. 그렇죠? Right? 저 얘기가 그 y에 상승시켰다가 x에서 소거시켰다 그런 같은 말 아닌가요? 어떻게? 디뮤니 x 마이너스 y가 저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게 아 이거 이거는 베이직 벡터 필드의 투 포인트 펑션 이거밖에 없잖아. 이게 투 포인트 펑션이고 이거를 디뮤니라고 한 거예요.
이걸 구해보면 사실은 저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퀵웨이가 뭐냐. 오케이. 왜냐하면 이건 사실은 벡터에 대해서 이미 우린 다 했어. 다 했는데 그래비톤에 대해서 이 짓을 안 하려고 벡터에 대해서 퀵웨이를 다시 이제 그 한번 유도해 본 거예요. 오케이. 요 방법은 그래비톤으로 제너럴라이제이션이 되잖아. Right?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요것이 뭐가 되느냐 하면은 다시 말해서 요것이 이제 다 지우고 요것이 뭐냐 하면은 요거에 k제곱 빼기 m제곱 플러스 i 엡실론이고 원래 이거를 다시 리이밸류에이션 이거를 이밸류에이션 해 보니까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 요 양이 바로 k제곱 요 양이 된다 그 말이야. 원래 그래서 우리가 한 건 뭐냐 하면은 W가 마이너스 2분의 1의 무게였어요. 아, sorry. 마이너스 2분의 1의 T, 뮤, 뉴, T, 뉴, 람다, 아, 뮤, 람다, 시그마의 G, 이게 뭐야? D, 뮤, 뉴, 람다, 시그마의 뭐, X, 마이너스 Y. 이거를 갖다가 이제 이밸류에이션 하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 눈치가 있으면 아 이게 어떻게 돌아간다 하는 거를 미리미리 짐작을 하면 그렇죠. 그게 아이디어를 그게 이제 아, 강조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이제 계산에 치중을 하게 되면 이게 뭐 이제 흐름이 좀 흐름을 놓치는데 요 얘기를 여기다가 이제 써주면 좋겠어요. 바로 여기다가 요 밑에다가 써주면 좋겠다. Alright. 그래서 한 번 더 쓰면 W의 텐서는 스핀2는 그래비톤은 마이너스 2분의 1 똑같고 그죠? J뮤뉴가 J뮤뉴인데 람다 시그마인데 이게 뭐냐면 J가 커런트가 에너지 모멘텀 텐서다 그 말이야. Alright. 에너지 모멘텀 텐서 중에서 J뮤뉴가 T뮤뉴고 이것이 제로제로 컴포넌트가 이제 스태틱한 매스에 대해서는 도미넌트하다 그 말이에요. 원래 그래서 마찬가지로 커런트 컨저베이션 로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이 D뮤뮤 람다 시그마에 나오는 모든 K뮤 K뮤는 다 그냥 무시해도 좋다. 어? 그러니까 커런트 컨저베이션 때문에 스태틱 소스를 넣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트랜슬레이션 시메트리가 있는 아니 그게 아니라 아까도 똑같이 뭐냐면 K도 T뮤뉴가 에너지 모멘텀 이게 이런 게 이게 뭐냐면 에너지 모멘텀 텐서의 컨저베이션을 넣거든. 어? 네. 이 에너지 모멘텀의 컨저베이션 로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컨저베이션 로 때문에 이 안에는 뭐예요? 이게 뭐냐면 모멘텀 스페이스에서 K제곱 마이너스 M 네, 이게 g 뮤뉴 g g 플러스 g g 마이너스 3분의 2 g g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g는 뭐냐 하면은 g는 다른 게 아니라 아, 이거 아니에요. 이 모든 k들이 이 안에서는 이거하고 에너지 모멘텀 텐서하고 컨트랙션이 될 때에는 다 k는 다 이제도 좋다는 거야. 오케이. 어? 돼야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하고 이야기가 똑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놈의 제로제로 컴포넌트를 이밸류션하자 그 말이야. 제로제로 컴포넌트 이밸류션하면은 각각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하니까 결국 1, 마이너스 3분의 2 해서 3분의 4 양수다 그 말이야. 온라인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 이야기가 여러분 굉장히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래비톤은 왜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중력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 여러분들은 이제 그 뉴턴의 법칙을 이야기할 때에
r제곱분의 1의 로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r제곱분의 뭐 gmm 하지만 사실은 뭡니까? 중력을 이야기할 때 뭐 사실은 이 힘을 방향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오케이. 특히 이제 포텐셜을 이야기할 때도 포텐셜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이렇게 생겼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매스일 때는. 근데 같은 매스일 차지일 때 차지는 어떻게 생겼냐면 포텐셜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건 리펄전이라는 거예요. 이건 어트랙션이고 모든 매스는 서로 끌어당긴다. 이 만유인력 법칙이야. 왜 r제곱분의 1이냐 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그 좀 이따 이야기하기로 하고 왜 r제곱분의 1이냐 하는 것은 좀 이따 이야기하기로 하고 왜 땡기냐 왜 미냐 그 얘기예요.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왜 같은 초등학교 때부터 왜 같은 전하가 서로 미냐 이거 반대다 이거죠. 그렇죠? 이제 그 궁금증을 굉장히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에 와서 대학교 4학년 말에 와서 장론을 배움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이거예요. 원래 뭐 장론을 이제 여러분들이 입자 물리나 혹은 이론 물리학을 배울 사람들은 이걸 정말로 이제 대학원 가서 시리어스하게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나머지 뭐 사람들은 그 결과만 알아둬도 좋다 이거죠. 로직만 알아둬도. 그래서 이제 그럼 스핀 제로가 뭐냐? 스칼라 파티클이 어디에 존재하는 거냐면 이게 뭐냐면 이건 메전이에요. 메전. 그러니까 뉴클레온, 프로톤과 프로톤 혹은 프로톤과 뉴트론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왜 서로 어트랙티브하냐? 이거를 그게 왜 그러냐면 메전이 뭐 때문에? 스칼라이기 때문에 어트랙티브하다고 말해요. 중력도 마찬가지다. 그래비티는 스핀2는 그래비티고 그 다음에 스핀 1 이게 뭐 벡터인데 이게 뭐냐면 포톤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놈은 어트랙션이고 이놈과 이놈은 어트랙션이고 요놈은 리펄전이다 그 말이에요. 어디 갔어? 요놈은 어트랙션이고 요놈은 리펄전이다. 그래서 우주의 힘이 이런 거 미디에이트 되는 파티클의 스핀에 따라서 이렇게 완전히 캐릭터가 달라진다고 하는 거는 이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거죠. 왜 그러냐 하는 거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 같은 사인의 소스로 왔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같은 사인의 소스를 넣기 때문에 어트랙션이라고 리펄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면 물을 수 있어요. 그럼 왜 반대 부호의 차지가 왜 리펄전이냐? 어트랙션이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말이에요. 그래서 왜 플러스하고 그러면은 하면은 이제 리펄전인 걸 알았는데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 하면 왜 이제 어트랙션일까? 왜 그렇겠어요? 마이너스. 그렇죠. 마이너스 소스 대입하면은 그렇죠. 보호가 한 번 더 뒤집히니까. 자, 그러면은 그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내친 김에 무슨 얘기를 할까?
그래서 여기 이제 사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으면 좋았던 내용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오늘은 이야기한 김에 이제 R제곱분의 1회로. 왜 그러면은 R제곱분의 1이냐?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이제 다이내믹 파트예요. 우리는 여태까지 뭐예요? 이놈의 엡실론, 아, 뮤, 엡실론, 폴라라이제이션의 어떤 그 썸메이션을 공부를 해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었는데, 요번에는 뭐냐면 K제곱 빼기 M제곱. 아, 근데 요 특별한 요 스트럭처 때문에 R제곱분의 1이 나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서 저번에 W를 계산을 했더니 뭐가 나왔습니까? 이게 4파이 R분의 1이 나왔다고요. E2D 마이너스 MR 곱하기 T 이런 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마이너스 스칼라인 경우에 마이너스 뭐였지? T 곱하기 E로 인터랙션 에너지로 이렇게 아이덴티파이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E가 마이너스 R분의 1이 된 거죠. M이 0으로 갈 때. 그렇죠? 그래서 이제 R분의 1 포텐셜이 나왔고 E 그래서 E가 M이 0이면 R분의 1 포텐셜 마이너스 R분의 1 포텐셜이 나와서 그래서 이게 이제 어트랙티브 하다는 걸 이제 알아요. 그다음에 그때는 강조를 안 했지만 지금은 뭐냐면 R분의 1이 explicit이 나왔으니까 이거를 미분하면 force가 R제곱분의 1이라는 것이 나오고 방향도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된다고 안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요 얘기는요. 계산을 안 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양입니다. 왜 계산을 안 해도 아는 양이냐면은 이놈의 이제 그 J하고 이제 그 DE의 스트럭처 안에 녹아 있는 걸 이제 보면은 J가 델타 펑션이었거든.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나왔느냐 하면은 이게 2파이의 D 3승 X의 이게 K의 K제곱 플러스 M 스퀘어드 하고 이게 E2D IK X 마이너스 Y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이거는 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것은 임의의 디멘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성립을 해요. 몰라요? 근데 이게 3차원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쓴 3차원이라고 그러면은 그냥 이 스케일링 아규먼트만 가지고도 우리가 논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지금 그 R의 몇 승이냐 이것이 하는 것을 이제 따질 때에는 그리고 M이 우선 0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M이 0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이것은 R에 대한 어떤 스케일링이 성립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놈은 뭐가 되느냐면 K, R, 코사인, 시타 이런 거고 우리는 이런 시타 같은 것은 뭐 별로 이벨리에이션 하는데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이제 그 코사인 시타 같은 것은 뭐 해가 별 볼 일이 없는 거고 이걸 어떻게 이제 하면 되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y를 갖다가 k와 r에 그렇죠 곱한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걸로 y를 표시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뭐가 되냐면 k 곱하기 r에 아 이게 뭡니까 이게 세 개이기 때문에 여기에 r을 3승을 곱해줘야 되고 여기는 R에 제곱을 곱해주면 각각이 Y로 표시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뭐냐 하면은 여기서 그냥 하나의 Y가 되고 그래서 그러면 그리고 나면은 여기 R3승을 곱했으니까 여기 R3승으로 나눠주고 여기 R제곱을 곱했으니까 여기 R제곱으로 곱해주면은 그러면은 이제 딱 모든 게 맞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 이놈은 어떻게 돼요? 이것은 D3승 Y로 되고 여기는 여기서는 R3승분의
여기는 r 제곱이 돼가지고 그다음 여기는 y 제곱분의 여기는 e to d i y 코사인 시타가 돼가지고 남는 건 뭐예요? 이거밖에 없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r 분의 1 곱하기 r에 관계 없는 어떤 팩터라고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포텐셜이 R분의 1에 비례한다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 나온 거냐 하면은 결국은 여기에 이제 여기는 세 개고 여기는 두 개였기 때문에 여기 오는 것은 이 두 개는 왜 항상 두 개냐 하면은 이건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데리버티브의 개수에서 온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데리버티브는 항상 우리가 d 스퀘어드 플러스 뭐 m 그러니까 m 스퀘어드 이런 식으로 이제 쓰고 있는 것은 이게 임의의 디멘전에서 다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데리버티브 두 개밖에 없는 거야. 오케이. 세 개 이상 올라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수학적으로.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k 스퀘어드의 개수가 제한되어 있다 그러면은 right? 그럼 우리가 여기에 만약에 n 차원 그러니까 3차원이 아니라 3 플러스 n 차원 엑스트라 디멘전이 더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여기에 뭐가 더 있어요? 여기에 3 플러스 n이 더 있을 거고 이거 3 플러스 n이 3 대신에 3 플러스 n으로 될 거 아니에요? Right? 여기는 항상 r 제곱이 올 것이고요. 그럼 이놈은 항상 y 없어지고 없어지고 하면 결국은 뭐가 될 거냐 하면은 여기는 뭐가 되느냐? 위에는 항상 r 제곱이 올 것이고 밑에는 r이 아니라 여기에 r에 3 플러스 n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r에 1 플러스 n분의 1. 엑스트라 디멘전 한 개 있을 때마다 뭐예요? r분의 1이 한 개씩 추가되는 거예요. 거꾸로 3차원이 아니라 2차원이면 n이 뭐가 되겠어요? 어? 마이너스 1이죠. 근데 r의 0승분의 1이라는 프로포게이터는 이제 없거든요. 근데 굉장히 이게 자주 나오는 이야기지만 프로포게이터에서 이게 0승분의 1이 나왔다. 그러니까 뭐 rn분의 1에서 n이 0이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이게 로그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그라고 하는 것은 파워로 따지면 마이너스 엡실론성이에요. 엡실론은 무한히 작은 양이죠. 그래서 2차원은 뭐예요? 로그예요. 로그 아, 2차원. 3차원은 r분의 1, 4차원은 r제곱분의 1, 5차원은 r3승분의 1 이런 식으로 해서 임의의 d 디멘전이라고 그러면은 r의 d-2승분의 1이에요. 원래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임의의 쿨롱 법칙이나 이런 뉴턴 법칙이 임의의 디멘전에서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배웠고 교과서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내가 생략을 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r 제곱분의 1의 법칙도 우리가 이해를 했고 이거의 사인도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 r 제곱분의 1의 법칙을 갖다 처음으로 기하학적으로 유도한 사람은 누구냐면 누구지? 파라데이라는 사람이에요. 파라데이라는 사람은 이걸 어떻게 유도를 했느냐 하면은 여기서 전하가 있으면 전하에서 뭐가요? 실밥 같은 이런 이 실타래가 나간다고 생각한 이 장을 거미줄을 만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거미줄의 개수는 어디에서도 일정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스피어를 갖다가 생각하면은 이 요 스피어를 뚫고 나가는 것도 이 스피어를 뚫고 나가는 것도 똑같기 때문에 그 개수를 갖다가 Q라고 그러면은 이건 뭐예요? 이 반경 i라고 그러면 이 반경 r에서의 뭐예요? 이거 면적이 4파이 r 제곱이죠. 면적이 r 제곱에 비례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따라서 단위 면적당의 이 플럭스의 개수는 그렇죠?
그 플럭스의 개수가 4파이 r 다 면적을 나누면은 바로 여기에 비례를 할 것이고, 그래서 이 플럭스 덴시티가 뭐하고 같은 거냐면 전장과 같은 거다. 전장과 같은 거다. 여기 이제 비례상수 K가 이제 붙는데 그 비례상수는 우리가 정하기 나름이죠. 그게 이제 파라데이의 아규먼트예요. 그리고 이 아규먼트는 임의의 디멘전에서 그대로 성립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스피어의 볼륨이 이 3차원에서는 이제 2차원 공이기 그렇지만 4차원에서는 3차원 공의 볼륨이 R3승분의 1에 비례를 하거든요. 그리고 정확히 이 개수도 3차원 9의 면적과 같아요. 2차원 9의 면적이 4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이제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뭐 이 코스는 내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헤비한 어떤 그 장론의 계산을 심어주기 위해서 만든 코스는 아니에요. 고급 양자 역학의 내용으로 무엇이 적당할 거라 생각하다가 그렇죠? 뭐라고 그랬어요? 양자 물리의 절반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웨이브 미케닉스고, 웨이브 미케닉스는 뭐냐면 입자의 파동성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머지 절반은 뭐죠? 파동의 입자성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나머지 절반이 다른 게 아니라 양자 장론이고, 그 장론의 어떤 아이디어들을 소개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코스를 연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거는 조금 뛰어가지고 이제 파인먼 다이어그램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소개를 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 파인먼 다이어그램을 이제 파인먼 다이어그램. 파인먼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이제 그 파티클이 있으면 파티클의 공간적인 어떤 시공간에서의 트라젝터리를 그려요. 그래서 전자가 두 개가 있다. 그럼 전자의 시공간 다이어그램을 그립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가 더 있어야 스케터링을 하겠죠. 이렇게 그려요. 그러면 그 안에서 뭐냐면 이놈이 어떤 포톤하고의 인터랙션을 어떻게 그리느냐 하면 이 포톤하고 포톤이 여기서 나와가지고 일로 뭐 도달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글자 좀 정직하게 그리면은 이렇게 그리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겠죠. 여기서 나와서 일로 가는 것과 여기서 나와서 일로 가는 것이 있겠죠. 그게 이제 정직하는 그림일 텐데 각각에 이제 있어서 어떤 거 뭐랄까 각각을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비상대론적인 다이어그램 두 개를 더하는 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개를 더하게 되면은 그제서야 비로소 이제 어떤 상대론적으로 이제 인베리언트한 앰플리튜드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파인먼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죠. 이걸 더하면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시간을 어떤 게 언제 출발을 해서 도달을 했느냐 하는 것을 안 가지고 이렇게 써요. 그러면 이제 그 파인만이 발견한 룰이 있는데 이 산란,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그 앰플리튜드를 계산하는 방법에 있어서 각각의 이 그림의 요소에다가 어떤 그 뭐라 그럴까 딕셔너리가 있는 거죠. 하나의 사전이 있어가지고 요 놈은 뭘 뜻하고, 요 놈은 뭘 뜻하고, 여기 있는 버텍스는 뭐를 뜻하고. 이런 것들을 어사인을 해서, 그런 것들을 다 곱해서 적분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그게 정확하게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앰플리튜드를 준다 하는 매직이야. 어떻게 보면은 앰플리튜드를 계산하는 매직입니다. 그래서 이 파인만 다이어그램이 이제 왜 나오느냐 하는 것을 이제 굉장히 간단한 랭귀지를 가지고서 한번 설명을 해보는 게 그게 이 장의 목표예요. 이제 그거보다는 이제 이 저자는 이 파인만 다이어그램을 정확하게 유도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스스로가 이게 왜 나오는가를 스스로 이제 이걸 예측을 하는데 굉장히 예측을 하게 하는 데에 역점을 두고 있어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책은 프릴리미너리 장론의 텍스트로 좋고 장론 그 자체로 쓰기에는 여러분이 굉장히 조금 부지런하고 우수한 학생이기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자의 뜻에 따라서 좀 스스로 발견하는데 역점을 두기 바라요. 왜 나오느냐 하는 것이. 자, 일단 파인만 다이어그램이라는 건 그런 거고 우리가 장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먼저 디파인을 하겠어요. 어디서? 퀀텀 필드 시어리. 퀀텀 필드 시어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그젬플을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스칼라 필드 시어리로 생각을 하면은 5, 4, with interaction이 5, 4성의 어떤 interaction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라그랑전이 어떻게 주어진 거예요? 이게 2분의 1, 5, d5 squared, 마이너스 2분의 1에 m squared, 5 squared, 플러스, 마이너스, 람다 곱하기 파이 4성 이렇게 하면 되는데 좋은데 여기다 그냥 편의상 4 팩토리아를 밑에다가 붙이겠어요. 왜 이제 4 팩토리아를 붙여서 하느냐 하는 것이 궁금하겠지만 그건 좀 이따가 이제 저절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너레이팅 펑션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뭐를 붙이느냐 하면 여기에 J5라고 하는 어떤 뭐를 붙여요? 소스 텀을 붙여가지고 J of G를 J of G를 J J, J G of J요. Z of J를 뭐로 정의를 하는 거냐 하면은 이거의 패스 인테그럴로 정의를 해요. E to D 요거를 라그랑지안 요거를 갖다가 일단 이거 풀 라그랑지안을 I L 요거를 L0라고 그럴까요?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4차원 적분한 거, 이거에 D4성 적분한 거, 이거를 갖다가 액션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럼 IS. 특별히 요까지를 빼내가지고 S0라고 그러고, 요거 이제 붙이면은 이게 뭐냐면 IJ5에 D4성 적분. 요거를 계산하는 게 퀀텀 필드 시어리라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패스 인테그럴 적분 그 데피니션에서는 그렇습니다. D of phi. phi에 관한 패스 인테그럴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소위 말하는 코릴레이션 펑션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하면은 코릴레이션 펑션을 예를 들어서 2포인트 펑션이면 phi phi 하면 이건 뭐죠? 요 놈을 갖다가 뭐예요? phi 곱하기 phi x1 phi x2를 insert 해가지고 e to the is를 적분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또 뭐죠? 이거는 d phi에 이거 없이 한 거. 그러니까 이게 지. 하고
여기에 이제 최종적으로 여기 J는 대선을 다 끝낸 다음에 J꼴 제로를 집어넣어요. 아 사실은 이건 아 이 데피니션은 이거 처음부터 J를 넣고 J꼴 제로를 집어넣고 아 정의를 해도 됩니다. J꼴 제로 여기서도 J꼴 제로 S 제로만 가지고 한 개 이거예요. J를 집어넣는 이유는 그냥 계산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J를 왜 집어넣습니까? 그러면은 왜 집어넣느냐 하면은 J를 왜 집어넣습니까? 만약에 J를 집어넣고 계산을 해서 J를 계산을 하면은 J에 대한 데리버티브를 계속하면서 파이가 밑으로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 미분하면은 투 포인트 펑션, 이걸 투 포인트 펑션이라고 그래요. 두 개죠? 두 개의 포인트에 파이 x1, x2 두 개의 포인트에서의 필드를 넣고 계산한 것을 코릴레이션 펑션이라고 그래요. 투 포인트 펑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일반적인 개수에 대해서 계산을 한 것을 n 포인트 펑션이라고 그럽니다. 오케이. 그래서 투 포인트 펑션이라고 하는 것은 x1, y, x2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 거냐 하면은 j를 갖다가 g of j를 계산을 해가지고 이놈을 ij에 대해서 j로 ij에 대해서 한 번 미분을 하면 파이가 나오고 두 번 미분하면은 투 포인트 펑션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x1, x2 이렇게 하면은 이게 나온다 보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뭘로 나눠주면 되는 거냐 하면은 z of j 이프 제로로 나눠주고 이것도 이벨리에이션을 이걸 두 번 미분한 다음에는 뭘로 하면 돼요? j 이퀄 제로를 넣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걸로 나눠주면 된다. 그런 얘기죠. Alright. 자, 그런데 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게 뭐 functional integral이라고는 하지만 요 텀이 없으면 이런 놈들은 적어도 형식적으로 이건 다 quadratic integral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exact하게 계산이 되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텀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퀀텀 필드 시어리에 이제 비극이 그게 있는 거죠. 저 텀을 넣고 심지어는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계산하는지 몰라. 이젝트한 밸류가 뭔지. 이게 만약에 이것만 있는 텀. X4성 텀이 얼마인지 몰라. 물론 이건 이제 다른 변수 변환을 함으로써 이제 이걸 갖다가 다른 어떤 하이퍼지오메트릭 펑션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인테그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리니에리티가 필드 시어리의 결국 적분의 문제입니다. 간단하게 그냥 테크니컬한 문제예요. 이렇게 테크니컬한 문제 때문에 쓸 수 있는 현재까지 개발된 유일한 방식은 뭐냐면은 이거를 섭동적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람다가 작다고 생각을 하고 람다가 작다고 생각하면은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e2d 마이너스 지금 뭐예요? 4분지 i 람다 파이 4성에 지금 d 4성 x가 이런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거를 전개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1 마이너스 4 팩토리 분의 i 람다 예? 파이 4성 x 예? d 4성 x 더하기 이거의 제곱 2 팩토리얼 분의 1 더하기 뭐 3성 3 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몰라요? 이거로 이렇게 전개를 해가지고
이제 이 섭동 전개를 해가지고서 이제 JG를 섭동적으로 구하는 거죠. 그게 이제 섭동 장론의 메서드예요. 이것이 퍼터버티브 필드 시어리. 오케이. 퍼터버티브 필드 시어리. 어슘 이건 뭐예요? 람다가 충분히 작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 충분히 안 작으면 이렇게 계산한 모든 시리즈는 서메이션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시어리는 프리딕터빌리티를 잃는 거예요. 다행히 이제 하이 에너지 시어리를 위해서는 이런 것들은 상당히 뭐 파워풀한 메서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카이네틱 텀들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이런 텀들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인터랙션이 있어도 별로 그렇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어떤 슬로우한 파티클들에 대해서는 인터랙션이 조금에도 이것은 커다란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텀들이죠. 그래서 항상 로우 에너지가 어려워요. 로우 에너지가 어렵습니다. 뭐 다른 이유도 있는데 또 근데 로우 에너지가 또 인터레스팅한 파트예요. 사실은 누가 하이 에너지 뭐 이렇게 그 콜라이딩 하는 어떤 파티클에서 나오는 현상을 갖다가 가지고 놀고 싶어 하겠습니까? 물론 거기에 대해서 인터레스는 있지만 훨씬 더 중요하고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뭐랄까? 이 로우 에너지 현상, 가만히 있는 프로톤의 현상. 프로톤의 어떤 그 성질들. 그런 게 중요한 거죠. 가만히 있는 그래서 뉴트론, 프로톤의 복합체인 중성자성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재미있고 인터레스팅한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문제는 그런 거죠. 이런 섭동장론이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모든 그 비극의 씨앗이 거기 있어요. 오늘 시간이 오늘 다 됐기 때문에 오늘 수업은 이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